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제55차 홍보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들에게 하신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에 관한 묵상을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이 말씀은 언론, 인터넷, 교회의 일상적 설교, 정치적, 사회적 소통 등 투명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소통에 영감을 줍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복음서를 쓸 때 그가 사건 현장에 직접 있었음을 밝히고 그의 삶에 영향을 준 체험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복음서에서는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나타나엘에게 필립보는 다만 와서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직접 본 나타나엘은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되는 방법이며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신앙은 말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암입니다.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작성한 보도는 만들어진 보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방관자가 될 뿐입니다. 언론은 누구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밖에 받는 이들의 아픔과 수많은 억압과 불의를 알게 됩니다. 지금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기에 언론이 부유한 나라들의 시각으로만 보도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뉴스가 가장 먼저 보도되는 큰 영향력을 지닌 도구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는 것, 곧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리고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고 듣는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무엇도 직접 보는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직접 체험하여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일 때, 체험과 대화로 우리를 이끌어 드릴 때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여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메일과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를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만나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감동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